안녕하세요. 한겨레 캐스트 뉴스 사진 뒤집어 보기를 진행하고 있는 한겨레 곽윤석 기자입니다. 지난 한 주도 대통령 선거가 가장 큰 이슈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 주간 지면에 소개된 사진들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이번 대선의 첫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중앙선관위의 후보 초청 원칙에 따라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후보가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모든 신문들이 토론회 사진을 실었는데요. 먼저 5.17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세계일보, 한국일보의 사진입니다. 경향신문의 경우 세 후보의 얼굴을 같은 크기로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동아일보와 한겨레의 경우엔 옆모습으로 세 후보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굴 크기는 다르게 나왔지만 현장감을 살리기 위한 선택입니다. 한국일보는 토론회 시작에 앞서 세 후보가 나란히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얼굴 크기도 살리면서 현장감도 유지하는 장면입니다. 이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는 세 후보가 아닌 두 후보의 얼굴만을 일면에 실고 있습니다. 전날 TV 토론을 본 국민이나 독자들은 세 후보가 모두 참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과연 신문 편집에서 이렇게 이정희 후보를 배제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6.17 신문에 소개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한양대학교를 찾아간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전 후보의 동영상을 배경으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학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전남 여수의 한 시장에서 왕만두를 사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아래쪽만 살짝 잘랐을 뿐 완전히 같은 사진입니다. 각각 자사 기자의 이름을 크레딧에 달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두 기자가 한 대의 카메라 셔터에 손가락을 나란히 얹고 하나 둘 셋 하면서 한꺼번에 눌렀을까요? 언론은 각자 상대 매체와 서로 다른 사진을 싣고 싶어합니다. 동일한 사진이 서로 다른 매체에 나란히 실리는 것은 어떻게든 피해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날 박근혜 후보는 딱 한 가지 활동, 왕만두를 사는 일밖에 하지 않았을까요? 한국일보의 사진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앵글을 잡고 있고요. 경향신문은 아예 다른 장소에서 찍힌 박 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되는 사진은 이렇게 달라야 합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문재인 후보를 포함해 3명의 얼굴이 찍혀있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2명의 엑스맨 때문에 문재인 후보에게 먼저 시선이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7.17 신문에 소개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날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전격 회동하여 안 전 후보가 선거 지원에 합의했던 날입니다. 모든 신문들이 두 장 이상씩의 사진으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의 회동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평상적인 선거 운동을 계속했고요. 신문마다 서로 다른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12월 8일치입니다. 전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의 전격 회동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출 빈도가 떨어졌던 박근혜 후보로서는 이날 좋은 테마를 잡아서 어느 정도 만회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세군과 산타가 핵심인데요. 구세군 냄비의 색깔과 산타클로스 복장의 색깔이 모두 새누당과 같은 빨강이다 보니 아주 자연스럽게 컬러의 조화를 이루면서 박근혜 후보가 돋보였습니다. 반면 안철수 전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모두 짙은 색의 외투를 입고 있는데요. 확실히 차이가 나죠? 11치는 김연아 선수의 날이었습니다. 이날 모든 신문의 일면은 돌아온 여왕을 싣고 있습니다. 한편 대선 후보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이날 사진의 관전 포인트는 태극기였는데요. 박 후보의 사진에선 태극기가 곁에서 늘 휘날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극기에도 빨강이 들어있고 동시에 애국심에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반면 문재인 후보 쪽에선 노란색 바람개비로 대응하거나 투표 도장처럼 생긴 크리스마스 장식물 또는 스마트폰의 물결로 대응했습니다. 박 후보의 지지층과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잠깐 조선일보의 사진을 볼까요? 안철수 후보의 머리 위에 있는 저 검은 마크는 우연일까요? 10일 밤엔 대선을 앞두고 두 번째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모두 일면에서 이정희 후보를 배제한 사진을 실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보도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중앙선관위에서 TV 토론의 규칙을 바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양자 토론을 진행했다면 가능한 앵글들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세 후보가 똑같은 시간을 할애받았던 토론일만큼
바쿠바 문 후보의 사진만을 보여주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조치입니다. 각 신문의 속내가 뭔지 짐작은 가지만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 한겨레는 여전히 새 후보가 나란히 등장한 사진을 실었습니다. 지킬 것은 지키면서 신문사의 색깔을 보여줘야 합니다. 11일치 신문에서는 재밌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TV토론 자체가 큰 뉴스다 보니 각 신문의 일면 외에 사면, 오면 같은 정치면에서도 관련 사진이 필요로 했었습니다. 따라서 각 신문의 편집부에서는 TV토론과 관련된 스케치 사진을 필요로 했습니다. 조선과 중앙일보에 실린 스케치 사진을 보면 어색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TV는 누굴 위해 틀어놓은 걸까요? TV 모니터의 화면과 당직자들이 앉아있는 각도가 너무나 이상합니다. 이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외 다른 신문들도 정치면에 들어갈 스케치 사진이 필요로 했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가전제품 매장을 찾았고요. 동아일보는 서울역을 찾아서 스케치 사진을 찍었습니다. 뉴스를 다루는 사진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사진을 뒤집어보면 세상이 제대로 보입니다. 한겨레 캐스트 곽윤섭이었습니다.